너무 근접 아닌가? 이거 오, 자주 쓰지. 이거 GTX-A 지하 현장인가 봐. 떨리시나요? 이거 내려가는 건 안 떨리는데 동선은 곧 온다 그래갖고. 저 영상 하나만 있어요. 감사합니다. 신나시다. 아니 좀 신기해서. 여기가 지금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아주 지하에 55m 지하 55m 아파트로 치고 따지면 한 25층? 아 25층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요. GTX-A 2분부라고 하는데요, 킨텍스 연결하는 그 구간입니다. 안에는 노선이 쭉 깔려있더라고요. 아직 공사는 다 안되는데 여기 전문가분 모시고 한번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본선으로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연결 통로죠. 잠시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이 본선 터널입니다. 차량 기지가 있는 운정 방향이고 이쪽이 본선 터널 종점 방향, 삼성역 방향입니다. 동탄 방향이죠. 그 킨텍스 정거장 터널입니다. 이거 상당히 넓이가 큰 대단면 터널이 되겠습니다. 언제쯤 완공될 예정인가요? 터널 굴착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굴착 공정률은 82%고 굴착한 다음에 구조물 라이닝 공정이 있고 궤도를 깔고 전철 전력 이런 후속 공사들이 있고 시스템 공사를 하고 시운전하고 준공하는 겁니다. 준공은 24년 6월을 목표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기면 또 어떻게 개선되는지? 운정역에서부터 삼성역, 동탄까지 한 번에 다 연결되는 철도입니다. 삼성역까지 한 15분 정도 가는 걸로 그렇게. 교통이 훨씬 더 그렇죠. 본선이면 도착한다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좀 궁금하네요. 실제 GTX 말만 들었지 이렇게 또 뚫려있는 현장은 처음 봐서 될까 안 될까 말이 많았는데. 출입구 50m짜리 굴착해서 기내공원 앞에 4번, 5번에서 전체 출입구 공사 연장으로 전체 8.9km를 공장 파고 한대 파고도 안 가야겠지만 구조적인 안전을 잘하는 아까 윤석열 당선인도 안전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셨거든요. 안전 점검이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둘만 타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다른 기자들이 다 가시고 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려갈 땐 몰랐는데 올라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높다는 걸 좀 체감이 돼요. 잘했습니다. 책임만 열립니다. 오늘 끝났습니다. 일정. 윤석열 당선인분이 GTX-A 현장 오셔서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조속한 공사 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약간 GTX 하면은 좀 뭔가 현실성이 없는 느낌도 좀 있었는데 이게 진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잘 마무리해서 도민들의 편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